빰빰 빰빰. 좋아, 시작합니다. 아, 목소리 너무 크게 했다. 자, 드래곤볼 RPG 시작합니다. 어이, 어감이 안 맞네 좀 뭔가. 아, 저번 시간에 크리린과 야무치 쪽까지 왔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게임의 스토리는 Z의 라데츠, 그러니까 Z1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데츠 1화라고 하긴 좀 미묘하죠. 애니메이션은 약간 스토리가 다르고요. 극장판의 내용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이 게임에서의 줄거리는 라데츠와 피콜로가 같이, 라데츠와 피콜로가 아니라 손오공과 피콜로가 라데츠를 쓰러뜨리고요. 베지터들이 오기 전에 그 수련 기간 동안 가리크 주니어가, 맞나요? 갈릭 주니어였나요? 어쨌든 마늘 같은 애가 와요. 그 녀석이 이제 드래곤볼을 모으고 그걸 저지해야지 이제 걔가 드래곤볼 써서 불사신이 돼버리고 극장판처럼, 그럼 이제 오공이 못 살아나니까 저지를 해야 됩니다. 저지하기 위해 팀을 나눴고요. 마족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피콜로 5반, 그리고 천진반 차오즈, 그리고 크리링, 야무차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 이제 다 해치웠고, 다 해치웠다기보다는 피콜로 천진반 팀은 해치웠고요. 이제 크리링 팀으로 온 거죠. 야, 여기 이렇게 막혀있어? 이리로 나가야 되네 나? 방도가 없네. 자, 절로 나간다고 치면은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야? 저건 여기 있죠. 자, 잘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제 수련하는 데고, 이거를 먹고 위로 가서 저걸 먹고 일로 와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렇네, 가자. 그리고 이제 카드에 별의 개수, 점의 개수가 이제 공격력, 가운데 있는 한자는 약간 이제 문파 같은 건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한자, 아래 구슬에 있는 한자는 방어력을 뜻합니다. 위에 있는 점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칸수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좋은 카드 써버렸는데 빨리 싸워서 어떻게 해버려야겠죠? 잠깐만. 기원점 쓰자 그냥. 질 것 같다. 여기 체력이 많기 때문에 조기탄도 씁니다. 하나 죽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방어력이 7이네? 이런 식으로 감성 돋는 게임이에요. 44. 조기단! 말 다 쓴다, 나. 이거 재밌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재밌어요. 보면서 이딴 거 왜 하고 있나 싶겠지만, 재밌습니다, 이거. 은근 꿀잼임. 나가, 풍풍근! 되게 별거 없는데 게임 솔직히 말해서 재밌어. 이상해 이런 거 보면은 취향 진짜 마이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잡았냐? 아, 죽었다. 안 돼, 야무치가 더 세면 안 돼. 양아풍풍건! 반짝이는 카드는 이제 이렇게 스킬들을 쓸 수 있고요. 반짝이지 않는 카드는 평타만 때려집니다. 지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먼저 때릴 것 같으니까 그냥 평타 쳐버리죠. 말 하자마자 지금 선방 맞는 거냐? 졌니나? 이런 식으로 약간 하드코어하고 레벨링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레벨링이 굉장히 노가다 커요. 반면에 스토리 진행은 굉장히 빠릅니다. 스토리 진행은 미친 듯이 빠르고 그걸 커버치는 게 노가다예요. 미친 게임이죠.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냐. 자, 이렇게 이제 수련도 할 수가 있어요. 컬팅만 시켜주죠. 최소한의 레벨업은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를 최대한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하나라도 맞으면 돼요. 저기 별에 점의 개수, 중간 한자, 그리고 아래 한자. 가능하면 안 충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좀 더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
3개 5회. 아, 다, 다 없잖아. 아, 이거 미묘한데? 아, 너무 많은데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X, Z키로 시작이고 X키를 눌러주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죠. 크리링이 조금 더 먹어야지. 리딩인데 머리카락도 없는데. 없는 놈이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나오면은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자. 조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식하게 나오냐 이렇게. 너 무식하게 나오잖아. 한 명 나올 때도 있어요. 계속 저렇게 나와서 항상 저렇게 나오는구나 싶겠지만 한 명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을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에 또 뭐 대략적인 줄기는 보면 알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 안 해! 그렇지. 역시 나야.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제발. 그렇지! 미쳤는데 오늘? 로또인데 완전? 저장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되는 미개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점이 나오면 보통 끝나던데. 이건 뭐 상점이 나와도 한 번 더 하면 더 되고 그러더라고요. 좀 숫자가 좀 낮은 카드들 빨리 소진시켜줘서. 안 되나 보다. 이제 두 번까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죠. 아, 이거 좋은 카드 쓰고 싶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씩 제거하고 가자고요. 기원잠. 그렇지, 한방 나와야지. 에이, 진짜 7단계 때렸는데 20이 뭐냐. 너무 아프다, 근데. 죽은 거 아니냐? 가버렸잖아. 방금 2짜리 죽여버려. 35면 죽지 않을까? 아, 너무 센데 얘네? 되냐? 너무 센데? 어, 너무 찌끄레기야 나. 이 카드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턴을 소비하지 않고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쓰기엔 너무 아깝죠. 에너지 바로 죽여야 돼. 아, 미개한 닌겐 따위가 마족한테 개겨서 그래요. 하등한 인간 따위가 어떻게 마족을 이기겠습니까? 올려주면 죽죠. 저것도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어? 이게 정상이잖아. 센 거 맞죠? 죽여! 에너지 탄! 그렇지, 죽었냐? 경험치 5 같은 거 먹어줍니다. 5밖에 안 주는군요. 생각은 했지만 너무하네요. 제발. 갓! 갓! 그렇지! 야, 너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미쳤는데? 어, 신카드면 상당히 좋은 카드거든요. 약간 이제, 뭐 약간 이게, 캐릭터가 약간 이제 인기순인 것 같습니다. 신이라던가. 런치도, 난폭한 런치는 안 좋은데, 난폭한, 이 착한 런치는 또 이게 좋아요. 방어력을 좀 올려주는데. 나쁜 런치도 싸잖아요? 어, 이게 약간 인지도가 있나봐요. 나쁜 런치는 이게 없거든요. 아, 카드 좀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는 기술 써서 제압할 만하다, 솔직히. 쟤만 죽이면 잡을 만해. 기원잠. 한방이니? 와, 대박. 조기탄.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조기탄은. 데미지 입에서 같은 걸로 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상대 방어 개수가 높았죠. 방어 카드가 상대가 보이죠? 오른쪽 카드가. 네, 상대 카드인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쉽게 좀 갈라 그러면은, 보내주지 않아요.
바로 1위죠. 이렇게 보내줍니다. 13경험치 진짜 얼마나 올려야 되니. 레벨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많이 세요 상대가. 이렇게 솔직히 하는 거 없이 노가다가 좀 많은데 은근 재밌습니다. 저 같은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또 해요. 이런 거 해놔도. 이게 제일 겹치죠? 아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좋아요. 아 도망가야죠.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힘들어 이거 많이.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앞칸에서 맞춰야 되는데. 아 염라나 폭포 나와야 돼 무조건. 아, 망했다리. 아 저거는 카드를 무려 3세트를 얻을 수 4세트였나?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 제발 무천도서나 염라 개왕이요? 아 진짜 한 번 맞으면 쭉쭉 맞는데 한 번이 어렵다. 나 레벨 왜 저렇게. 아 회복했지? 기원잠. 저는 이제 저 주황색 녀석이 딜이 세고 체력이 낮은 그런 녀석이고 회색 녀석이 좀 많이 튼튼한 편인데 체력이. 센 놈 잡으자구요. 잡으자구요. 25 35였을 거예요 아마. 기원잠. 이리지 저렇게 아파? 24. 아 이거 못 죽인다. 22. 아 미묘하게 야무치가 약해. 아, 되게 싫어 이런 거. 아예 약하던가 이럴 거면은. 아 죽냐? 와 세다. 그렇지. 19 2. 아 너 대머리에서 쫄밖에 생겼네 이제. 대머리쩔. 회복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저기서 일단 회복을 하고 와야겠죠? 진영도 굉장히 약간 불편합니다. 야무치가 아웃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우면 피통 싸겠죠? 도망은 또 무조건 돼요. 아주 아주 참신합니다. 도망은 무조건 돼요. 도망갈 때는 도망자 잡지 않는. 빨리 가자. 와 좋은 카드네. 7짜리면은 어 이거 7짜리. 아 7짜리 발사계통이면 잡는데 형태로 좀 잡아보자. 땅아 풍풍건으로다가 그렇지 잡아주고요.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와 이거 좀 아니지. 잠깐만 야 아니지 이거는 카드 개똥이네. 골고루 맞는데. 아이 방어력 저걸로 조금 위태위태 하거든요. 48 거의 100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 높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센 거. 아 이거 진작 나왔어야지 이런 거. 방어력이 높고 딜도 높아. 카드가 잘 나왔네. 그러지만 우는 내가 좋았다. 크리딕만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머리에 털도 없는데 수련도 해야지. 따다단. 아, 왜 자꾸 못 잡아먹어 안 달이냐. 어우, 짜증나네. 한번 잡고 시작해. 어, 방으로 좀 봐라?
그렇지, 골고루 맞았다. 이러면 버틸만 하지. 그렇지, 예쁘게 맞았죠. 와, 이거 힘들다. 와, 이거 힘들다. 아, 피했어. 이거 저 방어력 Z야. 아, 큰일 났는데? 어, 잡았다, 이래도. 어. 42에 풍풍거리면 잡지. 방어력이 낮네. 전패가 너무 좋았어. 자스민. 아, 야, 우리 무차무차 안무차도 레벨업 해주고요. 힘내라 야무차. 난 야무차 천진마같이 쩌리같은 애들이 약간 정이 간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심리가 외시받는 놈들일수록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능력치 볼 수가 있는데, 어, 체력은 야무차가 살짝 많네요. 근데 마나는 일단 크리틱이 더 높죠. 근데 스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겠는데. 어, 야, 크리링이 능력치가 너무 좋은데? 방어력이랑 스피드가 방어력 1 높고 스피드 2 높네. 크리링 훨씬 세다. 야무차는 좀 아니야. 역시 강도 같은 놈들은, 범죄자들은 약해. 32. 아, 이 딜로 어디서 9. 그렇지. 아, 니가 먼저 맞냐? 아, 경치 너무 안 준다. 근데 인간적으로 엔간이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염나 제발, 염나 제발, 아래. 그렇지. 너무 잘 맞추는데, 오늘 5연속 아닙니까? 이게 뭐지? 신들렸나봐. 이럴 리가 없는데? 신의 솜씨야. 랜덤 게임을 위해 태어난 남자야. 아, 이거 안 돼. 할만하지. 확산 에너지파 다른 것도 좀 써보자. 이게 스킬 많이 쓰면 연계 기술이 생기거든요. 가메하메하. 손이 확산. 오, 야, 확산 두 명 맞는 거야? 야, 개좋아. 그럼 야, 확산 두 명이야? 야, 역시 대머리. 주냐? 5만 카드. 그렇지, 나쁘지 않죠. 아, 좋은 카드가 많네요. 얘는 뭐 날아다닌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만 빼면은 엔간한 거 다 가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갈 수가 있죠. 레벨이 너무 낮아서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수련만이 살 길이야. 풍풍건! 그렇지. 수련만이 살 길이다. 야, 수련만이 살 길이다.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방어력 5. 자, 일단 하나 끊고 잘만 버티면 돼. 아, 방어력이 높아서 살았어. 잘해보자. 잘해보자. 저 하얀 놈부터 죽여.
내가 먼저. 아,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 다행히 살았다. 레벨이 있어서. 1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살았죠. 잘 붙어보자. 방어력 4에 데미 3이야. 몰라, 이거. 44. 거진 반피. 80. 아, 깔끔해, 깔끔해. 부르면 엄마 카드. 남의 엄마 카드를 왜 가져왔냐? 진짜. 그야말로 노가다 그 자체인 게임이야. 이렇게 노가다일 수가 없어요. 자, 레벨 올려주자고요. 나도 저 단계 나왔어요. 없는 카드가 많다. 이 카드가 없으면은 빅녀시죠? 힘내라 야무차야. 아, 겹치는 거 다 겹치는 카드네. 아, 그 정도면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쳤네. 아, 원래 이렇게 재수가 없진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앵간 그래도 한 5까진 가는데 막 해도 막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부터 이제 던져봐. 슬슬 간보고 던지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막. 어? 20으로 안 돼. 누가 20 누구 코에 붙일 거야? 저 마적도 못 잡아서는 답이 없어요. 우회할 거야 이거. 순간 좀 쫄았다. 내가 한 대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사람이시면? 욕심 너무 내지 말자. 너무 내지 마. 아, 일단 레벨업해. 일단 레벨업해. 지도표 전투로 업하자. 전투로 죽여라 제발. 한 방에 할 수 있어. 낭아포 부관 할 수 있어. 35딜 그렇지. 36딜 다른 놈이냐? 아니네. 아, 똑같은 카드구나. 아, 제가 안 죽은 거구나. 아, 됐어. 불만 없어. 좋죠? 35가 맞아. 괜찮은데 올라가는 폭? 나쁘지 않은데? 나와라. 나와라. 레벨업 해야 된다. 나와라. 옷까지 찍어야 된다, 나. 알지, 확산. 때려. 어, 야, 방어력 봐라. 확산이면 다 죽겠다, 야. 때려. 자, 70. 36. 70. 오, 야, 괜찮은데. 한 남았죠? 때리면 됩니다. 70인데. 그렇지. 야, 강하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그래야지 이제 할 맛이 나지. 확산 다 충전해주고요. 확산은 진짜 좋은데? 확산 하나 때문에 클링이 제일 센 것 같다. 50이나 피클로보다 좋은데? 역시 대머리 우대인가? 확산만 쓰면 돼. 7카 중에서 빛나는 거 나오면. 그렇지, 확산 하나 쓰고 때려. 가자 확산 가자. 찹. 그렇지. 아, 그 정도는 뭐. 찹. 8. 아, 8이 뭡니까? 하나가 5준 거야 그러면? 아, 하나가 3준 거야? 너무 매갈이 없다. 1카를 쓴다. 1카를 쓴다. 아, 이거 내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 확산! 샵! 에이, 이러면은 많이 불편해지는데? 쓰다 다행이다. 쓰다 좀 버티죠? 어, 버티죠 이제. 잘 버티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조기탄. 26경험치야. 나쁘지 않네. 빨리 해볼게. 확산 에너지파 덕분에 좀 살겠다. 어, 야, 의자 좀. 아, 의자 좀 높여놔야겠다. 어, 의자가 잡힐 때. 나와라. 박산, 너는 때리면 돼. 가자 리딩아, 힘 꽂아라. 리딩이 거의 합체 기술급 데미지야. 80딜인데 하나 잡았고. 다 소지시키면 되죠. 만약에 부하가 나온다고 치면 확산 두 번만 써도 비벼지니까 다. 아, 풍풍권 좀 맞춰봐. 너의 존재 이유 아니야. 중간까지 몰려야겠다. 너무 높다. 손 넣었고요. 뭔가 무언가 손을 넣었고요. 회복시켜주고요. 4대까지만 찍자. 둘 다 경험치가 똑같네? 야, 자동을 왜 하니? 풍풍거리니 어디서 어디다 대고. 나 여태까지 항상 느렸잖아. 애초에 속도가 느리잖아. 근데 뭐 저렇게 주사위 판정 들어가나 혹시? 그래서 그런가? 더러운 마적들부터 해주겠어. 카드 교환 잘해야겠다.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야, 맥스 카드다. 전 아끼자. 아낄 수 있는 카드만 아끼자. 어, 왜 카드 왜 이래? 그렇지. 맥스. 아껴. 어, 맥스 발산 아껴. 어차피 이길 수 있어. 굳이 저거 안 써도. 데미지 왜 저러냐?
받을만하죠? 아 이거 많이 좀 아슬아슬한데? 어쩔 수 있냐? 메카 공격 두 개. 아, 위험하다. 죽은 것 같고. 아닌가? 잡았냐? 아낀만 솔직히 말해서. 어 다행이야. 맥방 제트가 제일 세니까 잡고 잡고는 제 애매한 카드만 잡자. 저 정도 카드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때? 그렇지. 야, 한 번 더 싸워야 되는데, 나? 박산. 아니, 어차피 이거 스킬 못 때리면 의미 없어. 데미지 독하네? 내가 먼저 때려 죽여야 돼. 바로 3짜리야. 제발 그렇지. 버틸만하죠?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저건 좀 아닌데. 아 16 세지긴 했나보다. 잘 안들어가네. 아, 사레베. 무천도사 카드. 회복까지. 카드 컨트롤 잘 됐고, 레벨링도 나름 됐고, 아, 싸우면 되겠는데. 이동. 두 개만 바꿔주자. 아, 이거 너무 협인데, 이러면 카드가? 개협인데, 이러면? 잘 나와봐. 아, 참, 이거. 카드 컨트롤하기 진짜 힘드네. 이거 써서 그냥 갈까? 그러자. 수지 드래곤볼을 이쪽으로 건네라. 정할 생각인가? 바보 녀석. 바보 녀석. 저 붉은 놈이 아까 메인에 나온 저 녀석 같은 경우가 이제 센 거죠. 카드를 통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카우터를 보면 상대의 능력, 체력을 알 수가 있고 전투지에 브리프를 하면은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계약님의 카드로 클리링을 강화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을 봉인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리더를 봉인해주고요. 능신 풀이니까 써볼까? 맥스 파워 확산 에너지 파워, 맥스 파워 조기탄. 좋아. 말은 60이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죠. 350이네 얘는. 오, 야, 미쳤는데? 봉인 상태로 한 턴. 야, 이거 그냥 잡겠는데? 가메하메하. 뭐, 기계 컨트롤 같은 것도 크리핑이 더 높나 보다. 에너지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 나가 풍풍권. 기본 기술은 별로 들어가지 않네.
근데 워낙 독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방어력 맥스인 게 맞았죠. 근데 수치가 너무 좋네요. 야,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차오주도 꽤 괜찮았는데 은근히. 아, 제가 이제 맥스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구나. 회복 좀 시켜주죠. 아까만큼의 그건 없겠지만 그 신림카드 써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게임은 다 뒤로 가면 더 쉽지 않을까요? 레벨링 하는 거 뭔가 슬롯도 많고. 자, 신나게 때려보자고. 20 3 아, 야, 이거 너무 세다 진짜. 15 이거 카드 많이 써야겠는데? 잠깐만, 좀 많이 센데 쟤? 클리닝 써. 그리고 손도 한번 먹자. 야, 많이 먹게 하네 얘네. 요가다 하면 훨씬 쉬워지는데 요가다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카드가 너무 구리다. 잠깐만, 카드 좀 바꿔주자. 요가다를 적게 하고 깨는 것도 뭐 큰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마운가? 런치 좋아. 기원참 조기탄 프리저 꼬리도 자르는 슈퍼 기술인데 방어력 1짜리는 그냥 보내버려야지. 제 데미지 너무 세다. 원참이로 보내줘. 원참아! 그렇지, 쉽게 이겼네 의외로. 진짜 403. 그렇지, 카리님의 카드 기억해두겠다. 야, 나 만약에 가릭 주니어랑 쟤네랑 다 나오면 어떡하냐? 남은 한 개의 드래곤볼을 목표로 제트 전사들은 마침내 가리크의 본거지인 가리크성을 아는 데 집결하고 있었는데 모두 함께 움직이겠다. 모두 함께 움직이겠다고? 야, 나 레벨 되게 잘 짜놨다. 난 약간 스토리 맞춰 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짰는데? 천진반 약간 센 것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데? 역시. 아, 맵 좀 보고 갈걸. 멍청하게 말이야. 맵이 되게 약간 의지하네요. 자, 아, 저기 마족 있고 가리크 주니어가 저기 있어. 수련하면서 가라 이거네. 아, 좀 수련하기는 지금 좀 아깝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수련은 한 마리밖에 못 시키니까. 겸치 다 같이 먹을 거 아니야 이기면은, 그쵸? 카드 모아가면서 전투 계속 하겠습니다. 아, 저쪽 위로 가주지. 아, 진짜 좀 봐라. 여섯 명 다 같이 싸우는 거야? 야, 미쳤네? 그럼 이거 아껴야지. 여섯 장 다 쓰는 거네 그럼 나? 아, 얘가 써야죠 맥스로. 확산 에너지파. 와, 미쳤다. 피콜로 왜 이렇게 쓰냐? 얘 왜 이렇게 쓰냐 얘네? 속도 순일 텐데 그렇게. 어, 그치, 확산이 최고야. 차오즈 크리링이 대머리 듀오 능력이 너무 좋아. 어, 좋아. 전멸이냐? 와, 얼마 주냐? 52! 개왕님 카드 52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와,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업하는 게 최고네. 괜히 누가 달 필요가 없는데 카드를 좀 쓰길 잘했네. 아, 뭐야 시봉 지금 쉬워. 치워버리네 만. 이거 안 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벨링을 잘 해놨다. 이렇게 이쁘게 해놔야지. 카드 모을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어차피 다 써야 되잖아 무조건. 모으고 뭐고 할 게 없어. 가리고 죽었다. 화력만 놓고 보면 아까 3배다. 청우즈 겸시 보면 그치 겸시 들어오는 것도 100% 들어와 수가 많아도 아주 달달해. 와 피콜로 왜 저렇게 세니. 풍풍건 이런 혹시 이렇지 않을까 해서 왠지 이렇게 슬롯이 길어서 진짜 이러네. 그것도 벌써부터 이거지. 뜨뜨뜨뜨뜨뜨. 야 되는 날은 진짜 되나봐. 엄청 잘돼. 전에 저번에 켰을 때 진짜 안 나왔거든요 저거. 찍는 족족 안 맞았는데. 야, 이게 좀 아 신용은 가져가야 된다. 신용은 런치 제발 신이시여. 아우 야 대박. 어 신용 가져가는 건 아주 좋아. 뭐야 또. 아이 누가 이런 콩알을 자꾸 남겨놔. 6대3인데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따 대고. 피콜로 그냥 찍으면 다 죽네. 풍풍건 미쳤다리. 역시 수급되는 거 좀 봐라. 지치다. 아, 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지금 게 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공룡은 봐도 되겠는데 이 정도 숫자면 맞는 게 더 적으니까. 맞으면 한 방에 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근데. 오야 그렇게 나온다고? 오야 맞추냐 설마? 아 참. 개왕이랑 신용인데 아 아깝네. 개신조합인데. 하도 남고 쭉쭉 가면은 개꿀 빨 것 같은데. 야 너무 잘 나온다. 오룡이 오룡이 싸죠? 금발런치랑 마블로스. 마블로스 뭐냐? 아 뭐 쓰레기 카드만 나왔어. 아 근데 먹기만 하면 이득이지. 오룡 날 때까지 계속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차 아차 아차. 확산 에너지파. 그렇지 확산 써라. 바로 그냥 다 해치우고 시작해. 아 확산 에너지파 너무 좋아. 저거 이제 완소 기술이야. 풍풍건 그렇지. 비교 좀 해볼까 나가서. 28, 21, 8, 18, 14, 6. 와, 오바니가 체력이 많구나. 재능이 꿀리지가 않네. 라이온 같은 괴물이랑. 와, 천진반. 아, 레벨이 높지, 얘는. 죄송. 천진반이랑 야무치, 크리딩이 3명 비슷비슷하다. 차우주가 좀 많이 약하네. 또래에 비해서. 차우주가 좀 많이 약하네. 체력도 낮고. 아, 좀 많이 약하다 얘가. 마나도 좀 낮은데 야무치도 마나가 좀 낮은데. 천진만 진짜 아니 천진만 모르겠어. 레벨이 하나 높으니까 헷갈려. 아까 카드 좋았는데 버리지 말고 갈걸 그냥. 판매 오룡 같은 거 팔아주면 좋겠죠? 리셋 해주는 거 카드 뭐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레고리 런치 가능하면은 오공래 할아버지 카드를 갖고 싶은데. 아, 이게 되게 좋잖아. 한턴 봉인 너무 좋아서 그런지 비싸다. 그리프 하나랑 아 너무 이거 하나만 가져갈까? 좋은 카드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또 되니? 어, 또 된다. 아, 야, 좋은 거다. 무차도사랑 신용. 신용 먹고요. 오, 야, 이 뭐야? 아, 제발 2분의 1. 아, 됐어. 부르마랑 무차도사면은 뭐 그냥. 아,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이런 애들은 평타만 치면 죽으니까. 어쭈? 풍풍권 타! 다 기술 쓰냐 지금? 부르마 카드 차오즈 유. 프리저도 저 할아버지 카드면 많이 제거되면 쉽게 잡겠는데? 프리저 위까지 있는지 프리저 다음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마크에 프리저가 있으니까 프리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먼 거네 그 게임 이거. 와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확산이 없는데 확산 없으면 살짝 불안한데 나? 그렇지 둘 잡았고. 아 나 위험하다. 아니야 레벨링으로. 그렇지 파 29 33 어 하나 잡고 48 잡은 거냐? 아 이렇게 잡았네. 아 무조건 이기겠지 이거는. 강하다 오바니. 아 야 피해? 그렇지 깔끔. 안녕하세요. 저 캐릭터 많은 거 봐. 이 정도는 돼야 게임이지. 수련하기 쉽진 않고 사냥으로 올릴 거니까 쭉 가죠. 오공은 혼자 찐따같이 혼자 수련하고 있는데 오공은 경치를 얻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몇 천씩 받더라고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이렇게 하면 또 못 가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들 갈 때는 지 마음대로 막 뚫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회복 한번 하고 싶은데. 광살포 한번 쏘고 아, 나머지 평타로. 그렇지 방어력 3짜리. 오야 데미지 270? 역시 나메크야. 한타까리 하죠. 이거 네일이랑 동화하는 것도 나올 거 아니야. 야 재밌겠는데? 센가 보다 얘네들. 뭔가 좀 잘 버티는데? 야, 이 버티네? 아니, 안 버텼군요. 아니었군요. 계양님 카드. 약간 써서 올라가자. 야, 이거 다 컨트롤할 것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물량이. 물량이 하도 많으니까 한 톤 지나면 카드가 다 리셋돼버리네. 미쳤네. 가리크 주니어 맞아 죽겠는데 그냥 다구리로? 가리기 아니라 프리저도 이 정도면 때려 죽이겠는데? 다구리 쳐서? 뭐야 5반 빼고 다 6이야? 아 이거 잘 밸런스 좀 봐라. 칼 같은 밸런스 좀 봐. 밸런스 좀 봐. 밸런스 좀. 아 나 가볍게 없는데? 써. 마섬강 쓰고 때려 그냥. 너가 조기탄. 너가 사신권 기운폰 아직도 못 쓰네. 보내버려. 94. 그렇지
기공포죠, 기공포. 저 뭔가 태양광 같이 보이지만 기공포예요. 아이고, 그 정도는 안 되지 이제. 레벨 5가 되는데. 6레벨인데. 그렇지, 66. 60짜리니까. 80짜리니까. 또 아쉽게 때리는데? 아, 맥스 방어력이야. 67. 아, 저건 좀 아니지. 67. 다 잡았냐? 오, 46. 차, 6명이니까 50이라고 치면 300이네? 개좋아. 카리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뱀공주에서. 레벨업을 거의 안 했는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도망가자, 한번 가서 붙어보자. 어떡하리 해. 뜨끄리 해. 데미지 손으로 뽑자. 카드 싹 리셋하고 싶은데. 아, 이 세상이 조금 그런가? 아, 왜 이렇게 카드 이따위로 주세요? 리셋 한번 해? 저기 회복 있고, 여기는 여기. 아, 수련이야? 아, 좀 머네. 뭐, 괜찮게 잡히고 있는데? 그냥 갈까? 아예 가야겠다 그냥. 어, 그냥 한번 싸워야겠다. 저 경험치들 다 놓치는 게 많이 아깝긴 한데 그만 나와. 내 생각에는 가리크 주니어도 별거 없어. 이 정도 물량이면은 이건 거의 무슨 조폭단이기 때문에 무술가가 아니죠. 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폭력이기 때문에. 데미지 올려주는 카드 한번 탁 집어넣으면 그냥 개작살나겠는데? 한번 돌리고. 히터 아이콘만 보면은 같은 나메크인데. 자, 야. 진저! 여기서부터 앞으로 갈 수 없다. 진저가 나타났다. 니키도 나타났다. 니키! 이번에야말로 죽어라. 산초도 나타났다. 한꺼번에야? 야, 경험치 얼마나 줄라고. 아, 왜 이렇게 또 설레게 하냐 사람을. 얼마나 줄건데. 브리프. 자, 보자. 전체적으로 올려주는거 있던가? 한턴동안 받는 데미지 전원 감소시켜준다. 사용해. 그렇지. 뭐 이정도면 충분한가? 써볼까? 야, 뭐부터 써줘야 되나? 일단 Z는 크리링 예약이고, 제일 강한 피콜로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끊읍시다. 아니지. 아, 너가 레벨 5잖아? 그러면은 평타 때려. 아, 그리고 아, 넌 또 저거 못 쓰냐? 5짜리 써봐. 확산 두 번만 써도 나는 내 생각에 뽕 뽑는다. 조기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할 생각 없었어. 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기공포 쏴. 어, 기공 쏘고 평타 때려. 어, 됐다. 600. 아, 맥스 데미지네? 에이, 버티겠지. 버틴다. 야, 세다. 야, 수련이야. 조기탄. 이거 한 턴이면 하나 사라지겠는데? 90. 아주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확산 있으니까. 방어를 사네. 50. 30. 60. 기공포. 졸라 비열하다, 진짜. 파워레인저야? 물량으로 압도해, 그냥. 아, 이거 안 죽네, 근데 또. 웃기는 놈이네, 저거. 아, 피콜로는 제일 레벨이 높기 때문에. 버티죠? 아이, 저건 좀 아프다. 300짜리부터. 뭐가 제일 세? 이게 중간이네? 마나 생각하면 네가 써야겠다. 아, 마성광 쓰고. 이제, 아, 이거야? 확산 쓰고요. 방어력 애매한데 지금.
야무차, 야무차 때리고요. 또 때리고요. 때리고요. 좋아. 문파별로 쓸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문파를 몰라서 문제다. 아, 피콜로가 맞는 거 너무 좋죠. 피콜로 맥스인데. 아, 피콜로가 맞는 거 너무 좋죠. 아, 다 받아줘 그냥. 그렇지. 캬. 가자. 확산이 최고야. 40, 30, 50. 어, 좋아. 50. 카드 딱히 필요 없다. 카드 숫자가 많으니까. 아, 이제부터는 뭐. 아. 이제는 딱히 뭐 쓸 것도 없는데? 아이, 뭐야. 망고야? 형 때려, 그럼. 만화 있냐? 못 쓰네. 형 때려, 그럼. 사신권. 너는 이제 초능력을 쓰면 상대 턴을 멈출 수 있거든요. 600짜리 막아. 줄 거니까. 그렇지. 그냥 물량 앞에선 가치 없는 거야. 저게 먼저 때려버려 다음 턴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가리크 주니어 한 대도 못 치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이거 드래곤볼 RPG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 놀랍게도 진짜 드래곤볼 RPG예요. 아, 드래곤볼? 드래곤볼. 좋아, 좋아, 좋아. 400. 어, 계속 걸면서 때리면 되지, 이 정도면 이제. 얘만 이거 하고, 얘로 이제 초능력 써서 턴 막고, 무한이지. 계속 갑니다, 초능력. 중첩되냐, 설마? 상대 턴이 먼저 와야 됐었나? 아, 데미지 지금 맥스의 방어력 1이네. 차. 그렇지. 얼마나 예쁘게 때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냥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명씩 팀으로 짠 거랑 격이 다르네. 겸치 좀 먹어볼까? 겸치 펌핑도 했고, 얼마 들어올라나? 얼마야? 1125? 야, 미쳤다, 미쳤어. 카린님, 포포, 카린님, 카포카. 하, 카드 들어와. 아, 싹 갈아 엎고. 아, 레벨링 하기 좋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업 좀 할까? 아이, 그냥 싸우면 이기죠. 아, 너무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레벨도 높고. 이제 뭐, 이 정도 적들로는. 그렇지. 방어 1짜리한테. 그렇지. 야, 세다. 차오주도 강해, 이제는. 제일 약한 차오주도. 크리링이 최고다, 근데 아무리 봐도. 크리링 확산 에너지가 너무 좋아. 솔직히 나 마왕강살포 그렇게 센지도 모르겠다. 50. 푸알 무천도사, 야. 야, 이거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막. 천 한번 먹었더니 50 정도로 만족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또 심리가 욕심쟁이야, 또. 천 한번 먹었더니 50 정도 카드로는 만족이가 안 되네. 아, 한 10마리 잡아야 되는 거잖아. 아, 이거 뭐야? 됐어. 못 잡진, 아, 못 잡니? 1단다, 1달아. 아, 방어력 1한테. 야, 저렇게 맞아도 9야? 레벨링 게임이야. 노가다 게임이야, 노가다 게임. 3달고. 그렇지. 나중 가면은 노가다 안 해가지고 이제 레벨빨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다 잡았네?
33. 아, 부족하다. 이 정도는 나와라. 여섯 마리 나와. 아, 이게 뭐냐. 이 정도면 그냥 평타로 제거하는 건 조금 어렵고. 확산. 아,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데. 전투력은 내가 훨씬 높은데 내가 나보다 빨라 쟤네가. 기습인가요? 그렇지, 먼저 때렸죠 크리딩이. 아, 리딩이가 먼저 해줘야지. 확산인데. 그렇지. 야, 아주 청소를 하는구나. 청소를 해. 야, 한 방에 전멸했네? 개사기 신님 나왔다. 신님 신카 나왔고요. 이걸로 하자. 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진무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크리링이, 아, 제일 셉니다. 크리링이 최고예요. 잠몹 써는 것도 최고, 보스전에서도 일단 끼고 나오거든요, 숫자를. 크리링이 짱입니다. 머리카락은 안 났지만, 쟤는 민 거니까. 아, 근데 민 것도 50%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짐덩이는 차우즈 뿐입니다. 아, 저 따볼 때냐. 아, 맥스 데미지 조기탄이야? 막 던지네 얘는 그냥. 있으면 막 던지네. 설마 노동파죠? 아, 몰랐잖아. 37. 아, 이거 너무 안 오른다는데. 게임 헬이긴 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그래. 조금 그렇네. 좀 올려줄까? 나중에 쉽게 하려면은. 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노가다. 아, 뭐 한 거야? 노가다 너무 안 해서 지금 카드가 좀 부족하거든요. 하... 뭐 이게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RPG 주자를 만족시키려면은 항상 가득 차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13. 귀찮네, 이거. 아무나 막 써. 최소 천진방까지는 올려줘야지. 약간 이제 노가다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5반도 7이야. 제일 노가다 안 했는데. 그렇지. 야, 제일 약간 차오즈 방어력 제일 낮을 때 맥스 데미지를. 그래도 20. 그렇지. 25. 아, 그래. 오, 카드 잘 나왔다? 가야겠는데, 이거 가리끄. 가리고 가야겠는데. 얼마나 쓸까? 한 1000 될라나 체력? 600짜리가 나왔는데 1000 넘겠지? 야, 기대되는데 살짝. 한 방에 한 명씩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경험치 못 먹거든요 이거. 도망갑니다. 카드가 괜찮게 나왔으니까 딜 카드만 있으면 돼요. 이제 방어력 카드 안 붑니다.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물량이니까 때려 죽입니다 그냥 다. 배는 게 없어 지금. 그렇지. 아, 이상한. 사카? 사카 안 되지. 가리끄, 혼자 저 이미지 있는 거야? 건방지게? 여기서, 솔직히, 이거 써야지. 한 번 더 보자. 아,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의 편을 들다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드래곤을 빼앗아 영원한 생명을 얻겠노라. 이거 영원한 생명 얻으면은 오궁 못 사나죠. 사이어인 베지트 올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일단 메뉴 들어가서
스카우터로 능력 봐주고요. 브리프 박사 겸시 상승시켜주고요. 아저 이거 하지 말걸 할아버지. 괜히 했다. 그래서 이제 때려볼까? 얼마나 셀라나? 근육맨 상태도 아니네. 혼자 나왔어? 얼마나 세길래 혼자 나왔어? 문광 따구야. 잠깐만요. 일단은 쓸 수 있는 애가 써.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야? 현진반 그 사신권 기공포는? 못 쓰네. 아직도 못 써요 쟤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는 평소 때리고 차오지가 이제 초능력으로 묶어놔야죠 턴. 400밖에 안 되는데? 페이지 있나봐 이거. 방어력은? 방어력도 낮은데? 예, 먼저 때려야 돼. 차오지야 먼저 때려야 된다. 기원장 반피인데 벌써 거의? 이거 맞으면 반피잖아. 공격이 1밖에 안 돼 심지어. 나 개찐딴데? 차오지 선은 정리될 것 같은데 뭐지? 마강포. 아 마죠 이거 마. 마인가요 저거? 아 몰라요. 갑니다 몰라요. 에너지파. 때려 그냥. 아 너 너무 쓸게 없다 야 니가 빠져야겠다 야. 때리고 그 강력한 기술들이 빠졌기 때문에 기공포 쏘고요. 차우주 초능력. 그렇지 기공포. 그래 이게 사실 난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난 좀 다구리 쳐야지. 지구 파괴하러 왔는데 가만히 있는 지구를 침략하러 왔는데 전사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때려부려야지. 그래서 각기전투 중이야. 그렇지 끝났냐? 가리끄. 아 500밖에 안 줘? 아 개찐다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야 경험치 펌핑 카드 없어. 이거 안 돼. 아 안 돼 이거. 이길 수 있긴 하냐 이거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제 부활하는 게 어딨냐. 나 이미 두 번이나 저거 죽였는데. 나 한번 붙어보자. 나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카드 쓰면 되긴 하는데. 아 이거 좀 아니지. 일단은 점사 해봐. 지는 것도 한 세월인데 이 정도면? 950?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얘 너무.. 야 자 9 들어간다고? 8레벨로? 솔직히 끊어먹으면 잡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카드로 쓰면은. 근데 경험치가 지금 너무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좀 오래 싸우는 전투인데. 아, 이러고 리셋 할 때는 그냥 껐다 키면 됩니다. 아, 경험치 펌핑하는 카드 하나 더 해야겠다. 500짜리를 깎을 순 없고. 부르면 아빠 카드가 필요해. 나 저렇게 2차전 하는 건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대응이 안 되대요. 시검해가지고 화면을 볼 수가 없어. 잠깐만요. 됐다. 영혼까지 쏟아부었는데 반칙 아닙니까 진짜? 1페이지 그냥저냥 잡고 카드 좀 아껴서 아 그냥 7개짜리 다 써. 가자. 상점 갑니다. 상점 가서 부르마 아빠는 필요해요. 아, 경험치 먹는 거 너무 힘들다. 물량이 많으니까 카드 한번 싹 갈아엎으면 되니까 굳이 비싼 카드를 전투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 근데 저건 좀 아프지. 그렇지.
일반 공격으로 저 정도라고? 야, 맥스 방어력이네? 야, 두 대를 버텨? 허브 19대, 19 경험치. 아저씨 갑니다. 잠깐만. 카드 상점 저기야? 저기까지 가야 돼? 가자, 까짓 거 뭐. 어차피 레벨업 해야 돼. 레벨업 하려면 한 세월이야. 벽 막 뚫고 가죠. 신났죠, 지금. 아우, 지금 어떡해. 어, 가리크 주니어 950인가 좀 큰데? 내 생각에 거의 한 방에 죽겠는데, 차오즈는? 일단은 300짜리 죽이고 350짜리 죽이고 600짜리 죽이고 그 다음에 가리크 해야겠죠? 버텼어? 아 건방지게 이걸 버텨?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해줘. 첫 턴은 할아버지 카드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야겠다. 아예 못 때리게 만들고 봉인을 해버리고 재벌을 하자고 하나씩 해서 싸웁니다. 무조건 싸워요. 카드 주니까. 적이 많으니까 카드도 잘 주고 좋네. 좋아. 강에서 잘 살지도 않는데. 오반 레벨이 하나 낮은데도 체력이 저렇게 됐단 말이야? 풍풍권! 그렇지. 여기서 마적도 못 이기면 사이어인 오면은 적도 못 써요. 힘내봐. 불만 다섯 개 있다. 불이 잔다. 왠지 불 같아, 모양이. 자스민. 아, 수련 안 해. 개소네야, 수련하는 거. 아, 이거 개똥같이 나왔다, 진짜. 좀 아니지, 이거는. 에이, 문 다 날아갔어, 설마? 가리까 한번 보고? 오늘 좋았잖아. 판매합시다. 카드는 더럽게 많아요. 걸을 게 없죠, 지금 선수. 와, 개왕님 6개 박아? 마페 박아? 보자. 브리브 박사. 설마 3차전 있겠어? 설마. 아, 나 3차전 저거 힘들게 깼는데 3차전 있으면 진짜 나는 미쳐버릴 거야. 가자. 애초에 살 것도 없어. 카드도 없어. 어우, 야. 독보적으로 가겠다. 피콜로가 이제 없어 보일 정도로 레벨 지금 안정화가 됐다. 이거 나중 가면은, 제일 경험치 낮은 애랑 높은 애랑 레벨 똑같겠는데, 레벨을 올릴 때마다 상한 경험치가 너무 높아. 그렇지. 확산해. 아, 확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때려 죽이면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걸 참았네. 에이. 야, 5반 너무 센 거 아니야? 5반 뭔가 방어력도 좋고 척도 높아. 딜도 나름 나오는데. 부활카드. 괜찮게 나왔네요? 의외로. 그냥 싸우면 되니까? 44. 촵! 그렇지. 얼마 남았냐? 대체 얼마 남았길래 이렇게 왜 깜깜한 소식이야? 야,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올려야겠다. 랩이 올 때마다 아까 전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팍팍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제 랩이 올라가도 거기서 어디거든요? 올라가니까 나중 가면 진짜 차이가 안 나겠어. 랩으로 가면 수가 많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몇 마리 더 잡아야지 랩이지? 그렇지. 그렇지. 무천도사 카드 괜찮은 카드 나오네요. 계속 이번 배 좀 세다. 좋아 좋아 좋아. 피콜로 레벨 다 따라 잡았어. 그 슈퍼 사이어인도 있을 거 아니야. 부르마 엄마 카드. 아 부르마 엄마 카드야 왜? 그 아빠 카드 해야지. 엄마 그냥 부르면 엄마네. 이름도 있나? 이름으로 구별을 안 해. 그냥 부르면 엄마야. 누구누구 애엄마야. 좀 센 놈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약하다 저기. 아 시시하네. 지금 보스전도 할만할 것 같거든요. 아이템 좀 쏟으면 적이 좀 필요해. 경험치 너무 낮아. 아 먼저 아 먼저 때린 적 그래 먼저 때린다 이러면 설레지. 눈치 있게 센 거 그냥 때려주는데? 세게 센 게 아니라 그냥 광역대를 때려주는데? 한 발 끝나겠는데? 슈퍼 대머리 대머리 선에서 다 정리돼버려. 무슨 의미가 없어. 대머리 선에서 그냥 다 사라져. 확산해버려. 갓머리 머리카락 없는 값어치래. 35 8. 왜 크리링보다 천점배도 높냐? 뭔 짓이냐? 아 카드 왜 이렇게 좋아. 아 그냥 가야겠는데 이거? 패 너무 좋은데? 천년 카드 패 나왔는데 유유왕 나왔는데? 가야겠다. 야 그 진짜 유유왕 나왔는데? 어우야 천년 카드패야. 아 이거 지금 거르긴 좀 그렇다. 기술 없는 거 걸러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거르는 거는 좀 그렇네. 위치상 세이브 파일 왜 이렇게 많이 30개나 있네. 자 가자. 아 하나짜리 나왔어요. 아 쓰리 차오즈 주면 돼. 영원한 생경? 생명을 갖겠노라. 볼 것도 없죠 이건. 스카우트로 어디서 브리브 박사
겸 증가 걸어주고요. 아, 저렇게라고? 기원참 조기탄 기공포 초능력. 아, 얘 맥스 데미지다. 무조건 먼저 때려야 돼. 전턴에는 한 대도 안 맞고 잡았기 때문에 공포를 못 받지만 몰라. 방어력 3이고 때릴만 하죠. 125 들어갔고 카운트 합시다. 196. 아, 그렇게 애매하게 때리지 마. 계산하기 힘들다고. 내 뇌를 넘는 공격은 받지 말라고. 막았죠. 됐다. 죽이면 된다 이제. 사신권 초능력 좋아. 잡겠지? 잡을 수 있지? 방어력이 좀 많이 높다. 30. 아, 다음 거 무조건 잡겠는데 이거? 30, 60, 70, 아, 80? 아, 묶어 두고. 이거 뭐 회복하는데 턴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때리면 되겠다. 100 정도 들어갔네요. 100%네, 이러면. 죽여! 150. 죽었다. 500. 어, 좋아, 좋아. 선두, 어, 좋아요. 전부 8레벨. 진정하님. 생긴 게 굉장히 진지해졌어. 야, 눈을 얼마나 째려보면은 주름이 저렇게 되냐, 주름이. 두개골을 다 덮어버렸네. 자, 스카우터 때리고요. 능력치 알아도 이제 봐야 되니까. 겸신가. 야, 뭐야, 왜 그래. 아, 이미 쓴, 아, 이미 썼나보네. 쓴 판정이 나왔네. 어, 그쵸. 쓴 판정이 나왔죠? 어, 쓴 판정이 이미 나왔네. 자, 그러면은. 아, 너무 아까워. 솔직히 이거 쓰는 거는. 이거는 크리링만 주자. 아, 간리링 주고요. 아, 너무 아까워, 저거는. 전체적으로 카드, 아군 일단 반 데미지 감소. 슬슬 회복해야겠죠? 부르면 엄마 이렇게 안 채워줘요? 풀로 채워준 줄 알았는데? 너무 저렴하신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 아, 이거 크리링 해야지. 많이 채워준다며? 아, 뭐야. 실망이야. 자, 내 기억이 맞다면 얘가 300이고 얘가 350, 얘가 600, 얘가 950이거든요? 얘가 이제 300, 300 먼저 간다. 오바나, 그럼 안 돼. 마족에서, 아, 이거 아니야, 이 카드는. 야, 잠깐만. 어, 2번 카드 있죠, 저거. 저거를, 카드. 염나. 2번 카드 올려주고요. 좋아. 오바나, 잘, 각 잘 재야 된다, 오바나. 광살포 잘 때려야 돼. 살살 적당히 때려야 돼. 애매하게 딜 다 들어갔다가 하나 죽고 빠져버리면 딜 아까우니까 확산 때려주고요. 너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냐? 아, 차우주 줄 거야. 아, 잠깐 이거.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또. 아, 잠깐만. 치치 카드 있냐? 치치카드 없네. 아, 이거 조절 잘해야 된다. 저거를 아껴둬야겠네. 그럼 300. 아, 리링아, 잠깐만. 이렇게 된다고?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 망앙포를 때리고 다음 카드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바뀌니까. 아, 되게 다 힘들게 하냐 게임.
일단은 너가 확산 때리고. 아 잠깐만 일자리 써야 되냐 그럼? 어 잠깐만 차오즈 문파가 일자리가 적게 나는 건가? 아 불편하네. 그냥 대충 써. 크리링에서 확산 쓰고. 야 설마 없는 거야 지금? 차오즈께? 아 이러면은 저기서 무조건. 아 근데 확산 먼저 하고 한턴. 아 그냥 싸우자. 아 너무 헤리네 이거. 광살포 쓰고 죽인다고 생각해. 그냥 하나 죽이는 걸로 이득 본다고 생각해. 확산. 야 치치카드를 파밍을 했어야 되는데 파밍하는 건 미지수니까. 죽여 한턴 정도 맞을 수 있어. 데미지 들어가는 건가? 그렇지, 광살이 쓰고요. 어이, 너무 방어력을 높게 잡았는데? 아! 아! 제일 필살기인데, 이씨. 야, 가리크 100데미에요, 지금. 40, 80, 40, 80. 가리크 방어력도 좀 높다. 아, 무슨 저렇게 잘 피하세요. 짜증이 머리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아, 잘 견뎠습니다. 넌 이제 뭐 할 것도 없잖아. 통탄 때려야지 뭐. 이거 때려라. 홍렬 오. 마섬강. 아니 그냥 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어, 야, 좀 좋은 게 나왔는데. 가메하메하 평타. 이제 너가 초능력은 얘 써야겠죠. 얘가 제일 셀 테니까. 아 맥스 데미지 맥스 방어력. 아 50치 일단 하나 잡고 잘 묶어라. 저분 귀하신 분이다. 야, 내가 이렇게 설정했나? 아, 첫 번째 걸로 그냥 가나 보구나, 확산은. 70에, 40에, 60에. 야, 아직도 하늘 못 죽였네. 에너지파. 무치파. 아, 이거 좀, 거시기하다. 골고루 와였어요. 아, 잡냐? 잡아야 된다. 폭렬마파다. 그렇지. 예쁘게 잡았다. 딱. 하나 보내버렸고요. 마나 무조건 채워야죠. 잘 생각해보자. 엄마 카드는 별로 없어. 차우즈가 체력이 좀 되네. 그러면 엄마 카드 채워야지. 엄마 채워주고요. 부활 카드 있으니까 이거 쌍 선두. 그래 선두로. 야 선두 쓰는 건 좀 많이 아까운데 솔직히 구데기들한테. 여기까지 하고 카드 컨트롤을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잘 보자. 아, 솔직히 차오즈 건 나올 것 같고 마 데미지로. 아니지 마섬광을 쓸 수 있으니까 오반일한테 줘야지 기회를. 눈에서 빔을 쓰고 마섬강을 쓰고. 어 되죠? 아 너 이거 해야지. 어, 이거 하고 염나 좀 쓸걸. 나 너무 아꼈다. 얘는 이제 평타로. 아 천진막까지 쓸 기회가 없네. 초능력으로 센놈 묶고. 좋아 마센고. 좋아 죽이고 시작해. 때리기 전에 먼저냐? 그치 잡았다. 눈 초롱초롱한 거 봐라. 그렇지 방 묻혀주고. 아 이 정도면은 크리링한테 이제 안 줘도 되겠는데? 30에 70에 첫 번째 거 다 쳐봤네요. 18이었나? 저 한 번 더 하려면은 회복해야 되네. 부활
카드 먹는 횟수 제한이 그런지 않겠지? 하나 더. 56이니까 두 번 쓸 수 있잖아. 좋아. 마족. 네가 해야지. 그럼 네가 제일 셀 거 아니야? 스승님인데? 마강고. 크리링. 크리링 이제 필요 없잖아. 천진만한테 기회를 줘야지. 천진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고 나발이고 때릴 수 있는 게 없네. 데미지 업 돼 있으니까 얘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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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능력으로 묶고. 아 맥스 카드인데 저거. 그렇지. 얘는 무난하게 잡고. 얘는 방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체력은 더럽게 많은데 약간 밸런스 조절이 된 놈이기 때문에. 야, 얼마 받을지 기대되는데 쟤네 셋만 해도 1150인데 눈에 흰자만 있는 놈 잡았는데, 저 눈 돌아간 놈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주겠어. 그렇지. 이제 6대1이야 좀 있으면은. 쟤만 죽이면은. 저거야 이번엔? 또 센 거 걸렸네 저거. 좋아. 야 이거 위험하다. 소생시키는 카드 있던거나? 무조건 묶어야겠다 쟤는. 병치 다 받아먹으려면은 괜히 아끼지 말고. 나 또 여기서 구두쇠기질 나와서 막 카드 아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무슨 저렇게 박혀. 6이라고? 아 잠깐만, 그건 내 계산에 없었어. 그 데미지는 엄카 다 썼다고. 엄카라 그러니까 뭔가 욕하는 것 같아.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헤비한데 저분. 어이 포포를 써서 오바니 해야지. 오바니가 두 번 쓰는데 오바니 하고 포포를 아껴야겠지. 계속 걸라면은 내 생각에 두 번 더 걸어야 돼. 신님을 삐꼬로 삐꼬로 야무치 다 걸어. 삐꼬로 야무치 다 걸어. 아 신님을 왜 썼니? 선두를 써야지. 어우 병신 저거. 아 그냥 써버려. 아 써버려. 몰라. 아 무치. 어, 좋아요. 뭐, 이 정도에서 가능한 한 적은 턴 쓰자고요. 어차피 차우쪽 써야 되니까. 잠깐만. 아 염나님 염나. 카드 수준 좀 봐라. 리카 맥스로. 마감 강살포. 아 3인데 그냥 써. 마성광 쓰고 저거 하나요? 아 괜찮은 거 하나네. 잘 걸어야 된다. 16. 아 데미지 들어가는 것 좀 봐라. 광살포. 아 너무 센데? 이거 많이 고전할 것 같은 생각보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아직 반피도 못 갔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우 야 이게 망가? 어 다 걸려있네? 그러면은 일자 때리고 조기탄 기공포 초능력. 내가 개왕을 너무 아꼈다. 개왕을 여기 썼어야 되는데 지금을 쓸까? 마나 너무 막 채웠나? 기공포라면은 광살포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한다. 솔직히 말해서 광살포 많은 게 없다. 이제 반피야. 체력이랑 방어력으로 다 그냥 헤쳐먹네 저거.
상상도 못했네. 오지야. 나중에 할아버지가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뒤를 꽂자. 야, 없냐? 아, 한터는 오바니가 맞으면 가거든요? 오바니가 맞겠어? 설마? 양심 있어야지. 그치? 아, 쟤 아직 걸려있네. 중첩 때문에. 센코! 마파. 어, 괜찮은데? 마파 효율 괜찮은데? 역시 그분이다 이거냐? 어, 야, 이거 역시 그분이다 이거야? 한번 회복하자 이거야? 좋은 생각이야. 아, 고민된다. 아니야, 이거는 써야 돼. 그냥으로 쓰자. 어차피 카드 한번 싹 갈아엎으시니까 센 거 그냥 쓰고. 마 카드 쓰고. 하, 다행히 1카 있다. 때리고 이걸로 에너지파 쓰고 평타 세게 때리고 묶어야 돼. 잘 묶어야 된다. 먼저 묶어야 된다. 어,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있냐? 그냥 봉인당했는데 무슨? 이번턴도 묶여있어. 버그야? 이게 이겼는데? 아, 풀렸다. 풀렸는데 지금. 아, 내 염력 타이밍이 돌아오면서 풀리는 거구나. 아, 누적이 아마 따박따박 턴마다 하니까 누적으로 하면 좀 안 맞고. 맞나봐요 이게. 마강포 제발 하나 있다. 여기다 써. 너 뭐 쓸 수 있냐? 사신권. 아, 이렇게 했지. 초능력 좋아요. 그럼 무조건 이제 확정이죠. 다음 차오즈터에 늦게 들어오니까, 차오즈가 느리니까,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확정이다. 아, 잡았다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쟤한테 이제 한 대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에? 아, 왜 저기 약하냐 쟤 갑자기. 아, 133 들어간 거야? 아, 뭐야. 야, 뭐야, 반칙이잖아. 한 번 정도 괜찮아. 묶을 거니까 잘 묶어라. 5번이 간다. 친구 아들 죽이는 거야. 그래, 예쁘게 묶어. 야, 루마야. 5번이 좀 체력은 또 많이 차네. 회복하면 한 100대까지 다 채워놔. 이 정도면 안 죽겠지. 아, 재수가 어지간히 없지 않나? 병신 다 먹여야 돼. 얼마나 많이 죽겠어. 나 놓칠 수 없어. 마강포 이번 턴만 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때려. 어, 그냥 때려. 속도전이다. 묶여있어. 아직 묶여있어. 30 18 잡았다. 아, 거대와 1800. 야, 브라보. 뭐야, 신님 신룡. 어, 신님은 솔직히 됐고, 신룡 카드랑 포포 카드. 어, 신, 아, 카린이 3장 나왔네. 카린 카드 능력이 뭐였지? 마지막 일성을 차지했다. 오공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오공이 막바지 수련. 개왕권 하면 어떻게 될까? 능력치 상승할라나? 아, 카드 받아야죠. 카드 많이 썼기 때문에. 아, 여기서 안 되냐 또? 카린 카드가 뭐야? 어, 괜찮은 카드네. 엄청 좋다고 하기에는 회복폭은 낮을 것 같고. 에이씨, 이따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번 거 뭐냐? 아, 세이브하고 할 걸. 아, 잠깐만. 세이브 안 했어. 야, 세이브 안 했다고.
실화야? 잠깐만, 진짜야? 브리브 박사 여기서 안 되냐, 왜? 어, 진짜야? 한번 간 좀 봐봐. 450이네? 이길 수 있어. 카드빨 세우면 돼. 야, 이길 수 있어. 솔직히 이길 수 있어. 개왕 세네. 야, 지구로 데려와야겠네. 카메하메하. 촉! 사이버, 아, 안 했나요, 저? 안, 해, 안 했죠? 진짜 안 했죠?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아껴 생각하지 마. 개왕 카드 쓰자, 여기서. 미리 쓸걸. 아, 잘 생각하자. 일단 카리님 한번 빨아먹고 한번 더 빨아먹어. 그렇지. 카리님 많이 채워주네. 개왕님 써서 아군 한 명의 공격 상승시켜주고요. 이긴다. 아, 원기 없어서 나 죽이지 않는 이길 것 같다. 갑자기 개왕 거를 써서 뭘 장난질을 친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길 것 같네요. 야, 너무 세다 근데. 개왕이다 이건가? 그렇지. 얼마나 예쁘게 들어가. 하메하메하! 에이, 제법 칠 줄 알아? 주먹을, 필요한 때 주먹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야. 곤란해 저거. 천도. 어후야. 에이, 이거 스토리 가면서 세이브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뭐 강제 시작되고 아니겠지? 이번 거야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할 말 없는데. 무조건 이긴다 이거. 개왕님 왜 써? 카리님 써야지. 때려. 카드 교체해. 아, 이거 아니야. 아, 맥스 방어력이니까 쓰자. 아, 맥스 방어력인데 맥스 공격력이 상대는 개왕님이야.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아끼지 마. 도사님, 도사님. 그렇지. 죽었어. 카드 개똥같이 나왔네? 유방. 이방. 비공판가? 14. 30. 아, 이거 그거였으면은 그거 해버리는 건데. 잡았다. 먼저 가자. 개왕 따위한테 질 순 없다. 사이어인이 안 남아, 얼마 안 남았는데. 25,500이요? 아리크 주니어랑 쓰레기 3마리, 14렙. 너 막 맞는 거 아니냐, 게임? 지구에 사이어인이 온다. 좋았어, 드래곤볼을 준비하지. 손오공을 살려주시오. 그렇지. 아무 말 안 하고 날아가는 것 봐. 아, 제때 가나 본데? 아, 스토리상 제때 가나 보다. 별똥별인 줄. 야, 왜 베지터 얼굴 유치원생이야? 떡님 유치원 출신 아닙니까? 정도면 거의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상하군. 전투력 반응
한두 놈이 아니야. 전 높은 아 높은 전투력에 반응이 한두 놈이 아니야. 신바트의 몸 아닙니까 저 그래픽은? 드디어 사이어인이 왔다. 손오공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잘 부탁하네 피콜로. 크, 처음부터 모여있는 것 봐. 다구리 맛을 한번 봤더니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야. 어 진짜 세이브 안 했네. 나 미쳤나봐. 세이브 파일 얼마나 있는 거냐? 아, 36개가 있네요. 잠깐만요. 지도 좀 볼까 우리? 아 이거 일단 훈련은 무의미하겠죠? 워낙 어 야 저기도 사이바이맨이 있네? 여기도 있겠네 그럼? 없네요. 아 외길이네 그럼 여기로 가서 아 여기 네퍼가 있네? 그리고 베지터야? 아 하나님으로 되셨어요? 빨리 잠옷 나와봐. 아 사이어인이네. 그래서 사이어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옷으로. 사이어인이 멸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 님들 놀랍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사이어인이 멸종한 게 아니고요. 아 이번에 했습니다. 멸종한 게 아니고요. 지구에 온 목적이 드래곤볼이 아닙니다. 지구 정복하러 온 거예요 그냥. 그냥 정복하러 온 겁니다. 네, 기묘하죠? 사이어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프리저한테 아직도 굽실거린다니. 프리저 대체 얼마나 센 건지. 야 세상 세상. 아이 그거 쓸걸. 사이어인 자체는 그렇게 보정이 된 것 같진 않네. 아닌가? 맞은 말 알겠지 뭐. 어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기존에 라데츠랑 같이 와서 사이어인 정도의 전투력이네요. 야 근데 갈릭 주니어 되게 좋다. 갈릭 주니어가 튼튼하고 기술이 좋다. 크릴링 기술이네. 역시 갈릴링이야. 촙! 그라치! 야, 색깔 약간 구려졌는데. 어, 얘 되게 세네. 어, 체력 거의 100 가까이 되나보네. 100, 진짜 100 넘나본데. 오니오, 재배맨. 그냥 재배맨이네, 이번에. 102. 할머니 카드, 오. 오, 오반 괜찮니? 괜찮아? 치치카드 괜찮죠? 어, 우마한카드도 괜찮고 잘 나왔는데. 카드 주세요 엄마. 아, 카드를 주는게 존재 이유 아닙니까? 골 때리는구만. 아 부자야 만화 잘 아껴놨어 나. 방심하지 마라. 야 농부의 자식 아닙니까? 농부의 자식. 마광 광살포 마섬광. 아 이거밖에 안 돼? 아 확산. 오 야 위험한데 이거? 패싸움이야 패싸움. 광살포 가자. 하나 끊고 가자. 여기서 이제 크리링이 먼저 때리고 그러면은 근데 이미 잡았다 저건. 여기 내 생각에 끝까지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나메크성까지 쭉 갈 거거든요 이 멤버로. 피콜로도 안 죽고 내 생각엔. 아 뭐야 야. 어 야 잘 버티네 얘네. 단지 소원을 이루겠던 욕망 때문에 나메크성에 가지 않을까 합니다. 용의 액이야? 용의 액이 뭐 저렇게 파워풀해. 센고 센고. 야 센데? 와우 풍렬마파. 얘는 올인해야겠다. 확산.
조기탄, 기공포, 평타. 왠지 저 스킬 쓸 때, 야, 저 미묘하게 섬세한 거 있잖아요. 아, 뭔가 정이 가지 않나요? 이펙트도 그렇고. 아, 진짜 별거 없는데 보고 싶은 사람의 그런 심리를 또 자극하네, 게임이. 나 회복 어디서 하지? 아, 데미지 진짜 토탈적으로 보면 미쳤다, 진짜. 아, 야, 데미지 1짜리 기공포에다가 맥스 방어력이라고. 얼마 났냐? 20? 수준. 그렇지. 한 놈은 그냥 다구리 쳐서 죽으면 되지. 바이맨. 아, 나 브리프 박스 안 했다. 됐어. 무슨 사이바이맨의 브리프 박스야. 얼마나 죽어서 죽었자. 200 죽겠지, 뭐. 그렇네. 브리프 박사가 아까울 뻔했네. 세이브 합시다. 네퍼랑 베지터에서 따로 쓰고 싶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하죠. 회복할 회복 어디서 하지? 야, 여기를 안 먹었네 내가. 회복하러 가려면 어디야? 저기야? 회복하고 나서 먹어야겠다. 그렇지. 이거 레벨 하려면 찹찹한데 경치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볼까? 아, 야, 1500까지 해야 되네? 꽤 싸움을 한 상태인데, 이미. 와, 이거 좀, 아니죠, 이거는. 개왕님 25,000 매겨주고 죽어줘야 되지.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길바닥에 개왕님 안 나오나? 야, 맥빵이네? 와. 한 방에 죽었네,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어린 마음에 노가다 힘들었다고요? 아, 이건 지금 해도 힘듭니다. 아, 늙은 마음에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 늙은 마음에도 힘든 건 힘듭니다. 아, 왜 너 그렇게 쓸 게 없냐?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카드가 약해? 지금 카드 게임 아니야? 네, 확산. 아, 안 좋은데? 아이고. 진짜 못되게 생겼다, 사이어인. 인종차별 아닙니까? 그렇지. 아, 크리링 쏜 다음에 때려야지. 왜 크리링을 뒤로 밀었어? 아, 이러면은 괜히 쓴 이유가 없잖아. 처음에 썼어야지. 아. 눈치 없는 대머리. 한 놈 남았네. 심정이 어떨까? 아름답다, 아름다워, 데미지. 53. 카드 먹으러 가야죠. 뭐가 될건 카드를 주는 게 너무 좋아. 아, 이 정도는 뭐. 아, 그 정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 이게 갈른 게, 스팀 게임, 모바일 게임, 축구로 게임을 안 하는데 스팀 게임에서 이번에 산 게 뭐가 있죠? 아, 뭐, 제가 스팀 게임 새로 항상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산 게 최신 게임을 샀는데 최신에 나온 게임이 롱맨 레거시 컬렉션이라고 롱맨 시리즈 스팀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나왔단 말이죠. 강제로 또 고전 게임을 최신 게임으로 사서 했죠. 아, 세일 없이 노 세일로.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 또 최신으로 하고. 아, 스카이림이요? 그건 뭐 나와도 좀 그 시기하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최신 고전 게임. 고전 게임을 최신 금액으로 사서 하는 호구 스트리머가 됐기 때문에 강제로 고전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신 게임을. 난 분명 최신 게임을 샀는데 내 잘못이 아닙니다. 스팀 잘못이지. 아 뭐야 점쟁이 할머니. 아 점을 점을 팔자. 솔직히 어야 우망 점을 할 바에는 브리프 박사랑 스카우터 없죠 두 개 사고요. 아 너무 이거 너무 필요한데 나 지금 이것저것 이번 물량이니까 우망. 아 전부 방어력도 낮거든요. 아예 전부 올라가버리면 시치를 사서 컨트롤을 하자. 카드를 해서 이제 사실상 크리링이랑 차우즈가 메인이니까 걔네들을 쓸 수 있게. 야, 어떻게 그런 쓰레기들이 메인이냐. 믿을 수가 없다. 피콜로랑 천진반이 있는데 이런 구데기들이. 아 그냥 쭉쭉 가자. 그렇지. 제비맨이 은근히 세네. 제가 눈도 시뻘겋고 빨간 놈들 믿으면 안 돼. 아 근데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아, 여러분 방종할 때가 됐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시간 빨리 가네.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카드 게임인데 막상 아 근데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아 카드 나도 처음에 이거 이미지 보고 카드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카드라고 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게임하면은 주사위 굴려가지고 딜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사위 역할을 지금 카드가 하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냥 RPG 게임이에요. 나도 카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이템도 카드로 바꿔버리고 전혀 카드가 아닙니다. 이게 카드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회복템이랑 보통 드래곤볼 게임에 캡슐 쓰잖아요. 캡슐 대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상위권 게임이야. 아 저거 써야겠네. 확산. 아 때려 그냥 조기탄 때리고 어차피 회복할 거니까 막. 네, 제 생각에는 크로노 트리거 나오고 레거시 컬렉션으로 롱맨이 나왔는데 잘 팔렸다 그랬거든요. 득캐나 파판도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갈아엎어 나올 것 같습니다. 늦게 나오는 만큼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잘? 그럼 바로 사서 할 거기 때문에 대기 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려 그랬는데 어차피 PC로 돌리는데 애플레이로 돌리려면 좀 거시기 하니까. 크로노 트리거도 원래 모바일 거를 이제 이식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팀판으로. 쇼파리는 진리죠. 왜 이렇게 못 싸우지 얘네? 에너지파 쓰고 사신권 좋아. 여섯 마리 그때서 하나 잡았어? 말이 리메이크지 그냥 옛날 게임 윈도우 10에 돌아가게 만들어놓은 게 달았어? 요즘은 윈도우 10에서 안 되잖아요, 옛날 게임이. 저 같은 경우 이제 CD 들어가는 공간이 컴퓨터에 없습니다. CD 있는 게임도 지금 못하거든요. 잘 됐어요. 스팀으로 사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 디아블로 깔려면 CD 3, 4장 넣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배틀넷에다가 등록시켜놓으면 바로 할 수 있죠. 너무 편합니다. 진작 이렇게 만든 CD는. 103.
아니 근데 너무 노가다 심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핵노가다인데? 보스한테 가야겠는데? 카드를 키카드를 다 써버려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마강살포 마센코 에너지파 때리고 사신권 도돈파 했다. 아 자동 불려도 되겠죠? 그냥 누른 겁니다. 아 왠지 내가 더 누르고 싶은 약간 아 저런 잡모바한테 아니 300이라고? 역시 약자 상대로 강한데 이게 되게 웃긴다. Z키 누르면은 아 전투 모션은 스킵이 안 되는데 아, 쏘는 거 투사체만 빨라지네. 이게 뭔 경우냐? 아 이게 뭐야? 점차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죠. 두 시간이나 지났고 피콜로 레버 남았네요. 어휴 생각보다 많이 돼 있는데 여섯 파티까지가 내 생각에는 맥스 파티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것 같은데 빠지면은 아무래도 천진받는 기술이 하나 남아있는데다가 스펙도 괜찮고 야무치가 빠질 것 같네. 역시 야무치구나. 오반도 센데 야무치가 너무 약하다. 얘는 염력이 있으니까 보스전 세거든요 의외로. 얘도 이제 강력기가 있고 얘는 왜 있는 거냐 대체 존재 이유를 모르겠네. 조기탄도 그냥 조기탄이 원래 쏜 다음에 컨트롤 해가지고 막 여러 번 맞추는 거잖아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피구공 던지는 거야. 뭐 그냥 쏴서 던지기나 하고. 우리 야무차 많아 있지 않습니까? 전생했는데 야무차라던가.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어서 뵙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뿅! 방종입니다.